네, 항공기 날개 부근 동체에 이렇게 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구멍이 난 상태로 3,000m 상공을 날던 항공기의 당시 상황을 찍은 휴대전화 화면인데 정말 위험천만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슬람 테러 조직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이번 폭발로 승객 한 명이 숨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카이로 정규진 특파원입니다. 기체 안으로 거센 바람이 몰아칩니다. 마스크를 쓴 승객들은 잔뜩 겁에 질린 표정입니다. 3,000m 상공을 날던 여객기의 날개 부분 동체에 사람이 드나들 크기에 구멍이 난 겁니다. 아프리카 지부티 국적기로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 공항을 이륙한 지 10여 분 만에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And then I heard a big bang. And a smoke erupted. We couldn't see anything for a few seconds. I saw kind of a space of a chunk of a small area of the plane missing. 탑승자 74명 가운데 승객 한 명이 구멍 밖으로 빨려나가 숨졌고 다른 두 명이 다쳤습니다. 여객기는 이륙했던 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환호하는 소리와 함께 뿌연 연기가 피어올랐고 구멍 주변에 검은 그림이 생긴 점에서 폭발물 테러의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소말리아의 이슬람 무장 세력 알샤바브의 소행에 무게가 실립니다. 하지만 소말리아 당국은 폭탄 테러의 증거를 아직 찾지 못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카이로에서 SBS 정규진입니다.